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전에 안양 지원 유세에 나섰고 오후에는 알려진 공식 일정은 없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오늘 인천, 하루 종일 인천을 누비게 되는데요. 어제 현 정부의 물가 정책을 비판하면서 사과와 오렌지를 들어올렸던 이재명 대표인데 오늘은 이걸 들어올렸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너무 비싸서 한번 맛이라도 보라고 준 것 같아요. 과일값이 너무 비싸죠? 네! 정말 터무니없는 물가에 우리 서민들 너무 고통받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정부의 능력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사과 한 게 만 원, 이게 말이 됩니까? 850원짜리 맞습니까? 부청장 없는 이유는 우리가 지키지 못하니까 우리 대신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달라, 나라 살림 잘해 달라, 이걸 말리고 다닙니까? 최소한 먹는데 사는 것들은 해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부는 국민의 삶에 관심이 없어요. 인천에 뭐 측근 중에 한 명인 이제 박찬대 최고위원의 부평 지역구 인천 지역구에 가서 지원 유세를 했는데 그 소정숙 국장님 네. 아마 최근에 대통령이 시장 가서 이제 대파 뭐 850원 이 발언을 직격한 것 같아요. 파 한 단위 5천 원 아니냐. 이제 물가를 본격적으로 정권 심판론에 내세운 것 같습니다. 저 문제가 굉장히 체감으로 와닿는 문제죠. 지난 2월 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1%였고 예. 과실 같은 경우는 40.6%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당장 지금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지난달에 1,000원 나갔는데 이번 달에 2,000원 나간다? 이건 바로 피부로 와 닿는 겁니다. 그 지점을 지금 이재명 대표 민주당이 정확하게 찔러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 살기 어렵다, 민생이 어렵다. 그래서 이 이른바 바꿔야 된다. 그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이 논리로 이렇게 연결되는 이 구조가 전 나름대로 논리적인 정합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런 이제 현재의 민주당에서 정권 심판론 저것이 일정한 소구력을 갖고 가는 것이 현실 속에서 저것이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 여권의 선거운동 전략이라는 것이 약간은 공허하다라고 좀 더 구체적인 중도층을 겨냥한 구체적인 실질적인 메시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런 이유에 있는데 현재 민주당은 어쨌든 정권 심판이라는 그 프레임 자체를 더욱더 강화하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보이고요. 이번 선거가 어떤 확실한 이슈가 없는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뭐 판 자체를 흔드는 엄청난 이슈가 있다든가 어떤 새로운 인물이 나와서 정말 이 총선과 관련돼서 이 판 자체를 움직이고 있는 그런 어떤 선거가 아니고 크게 봤을 때는 큰 이슈가 없는 선거이기 때문에 결국 예. 앞으로도 중요한 것은 지지층을 이제 얼마나 더 투표장으로 불러낼 수 있느냐 하는 예.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야권으로서는 민주당으로서는 그것을 위해서 이 물가가 민생이 어렵다, 물가가 비싸다, 그래서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는 이러한 이 3단 논법을 계속해서 강화를 해가면서 지지층들에게 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는 큰 틀에서의 그런 선거 전략의 하나로 지금 저것을 볼 수 있지 않나 뭐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오늘은 물가, 어제 오늘 대파 얘기, 뭐 유권자들,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제 물가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이제 이재명 대표인데 정권 심판론에 더해서 그런데 최근에 상승세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 현 정부의 행정부를 비판하는 최대치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국민의 종이 국민을 업수히 여기고 사익을 위해서 남용을 한다면 징치해야 합니다. 야단쳐서 안 되면 회초리를 들고 회초리를 들어도 안 되면 해고해야 합니다. 이제는 권력을 회수할 때입니다. 서슬퍼런 박근혜 정권조차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권좌해서 내쫓았지 않습니까? 공연히 자리 있는 중국 쓸데없이 과도하게 시비 걸어서 중국과의 관계 악화시킬 필요 없습니다. 대만 해협 가지고 그들이 싸우든지 말든지 우리는 기존의 질서를 존중한다. 이렇게 우아하게 한마디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일꾼이 우리가 뽑은 머슴들이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사복을 채우느라고 지 뱃속을 채우느라고 권력을 남용하면 책임을 물어야죠. 머슴의 자격이 없는 주인을 배반하는 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응징해야 되겠다. 맞습니까? 주인 노릇을 해야 주인 대접을 받습니다. 뭐 내쫓아야 된다, 해고해야 된다, 뭐 이런 표현들 점점 이제 비판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데 여선행 정관님 아까 김남국 의원의 위성정당 입당에 대해서 조국혁신당과의 선명성 경쟁 아니냐 이런 논평을 덧붙였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것 또한 조국혁신당이 뭐 마치 윤석열 정부래 3년은 길다 이것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이재명 대표도 이 정도까지는 비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뭔가 비판 수위가 높아지는 건 아닌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근데 뭐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슬로건은 뭐 3년은 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뭐 탄핵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이제 안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뭐 민주당 입장에서도 중도층 생각을 하면은 뭐 탄핵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뭐 캐치프레이즈로 아니면은 그냥 뭐 정치적인 약간 수사로 뭐 못 살겠다 뭐 갈아보자 심판하자 뭐 이렇게 이제 뭐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조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그 정도로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또 구호가 여선행 정관 개인적인 생각이 너무 세다 보면 또 중도층까지 너무 떠돌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메시지 조절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약간 이제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뭐 탄핵까지 간다고 한다고 하면은 뭐 모르겠습니다. 뭐 민주당 지지층이나 아니면 윤석열 정부 심판하자 이렇게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는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예. 뭐 길게 보면은 넓게 보면은 뭐 중도층한테는 그렇게 이제 뭐 와닿지 않는 메시지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제 윤 대통령 탄핵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하니까 어제부터 여당에서도 이거 뭐 오만하다. 어떻게 탄핵 운운할 수 있냐라고 비판 수위를 또 맞받아쳐서 여당이 높인 것도 있는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대통령실 혹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는 것까지는 이제 저희가 염두에 둘 수 있는데 잘 있는 중국에 쓸데없이 시비 걸어서 관계 악화시킬 필요가 없다. 이런 메시지는 어떻게 보세요, 저 최병무 의원님? 이제 최근에 뭐 대만 문제 언급이라든가 아니면 뭐 한미일 정상회의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그 아마 이재명 대표의 시각은 그게 이제 쓸데없이 중국에 시비 건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한미일 정상회의나 한미일 간의 여러 가지 협력 문제 같은 거는요, 그게 뭐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걸 전혀 하지 말아야 되느냐, 자제해야 되느냐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아마 국민의힘 정권과 민주당 정권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로 저는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의 눈치 본다고 뭐 사드 국내 배치 뭐 이런 것도 그 제대로 못했던 게 바로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점은 워낙 큰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중국에 쓸데없이 시비 걸었다. 이런 표현이 뭘 구체적으로 지칭하는지를 모르겠으나 저런 부분에 관해서 전 국민적 공감을 받기는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잘 있는 중국에 쓸데없이 시비 걸어서 관계 악화시킬 필요가 없다. 지원 유세하다가 이런 얘기 나왔고 어제 여당에서는 어떻게 임기가 3년이나 남은 대통령을 탄핵 시사하냐. 오만하다. 이런 입장도 냈다는 거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